안녕하세요. 케이시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뭘 하고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제가 원래 노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노포에 가는 걸 한번 찍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신당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제 완전 단골 찐맛집. 진짜 거의 한 달도 안 된 게 들렸던 데를 온 거라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이라 너무 부끄러워지만 어떻게 한번 네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호떡집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저녁엔 사실 이거를 먹거든요. 추울 때는 이거를 사 먹고 들어가면서 약간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더우니까 패스하고 약간 시원한 걸 일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이 옥경이네 건생선이 원래 유명하거든요. 근데 아니 원래 저희가 유명한데 저는 저기보다 지금 가는 데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노포를 너무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길거리에 약간 테이블이랑 의자가 놔져 있으면 뭔가 앉아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오, 더우니까? 안녕하세요. 미숫가루 한 잔만 주세요. 현금은 필수주? 현금은? 미숫가루 진짜 좋아하는데 미쳤다. 어머. 직접 저렇게 타주시는 거 직접 한 스푼, 두 스푼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깊숙하게 저어야 되는 거 알죠? 와, 이게 천 원이라니. 미쳤다.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쫀득해요. 맛있어요. 전 원래 달달구리를 엄청 좋아하니까 완전 갓성비예요, 근데. 와, 아니 저 사실 이렇게 시장이 활기찬 거 거의 처음 봐요. 맨날 다 지고 나서 왔으니까. 그렇구나. 오, 킬리를 한잔 해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간지 막 어디에 나왔다 약간 이런 걸 막 붙여놓으시는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회는 안 먹으니까 패스하고, 새꼬시 못 먹으니까 점심 지났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건 구이나 찜인데 이걸 먹을게요. 갑오징어 구이. 근데 사실 두 명이 왔을 때 조그마한 걸 먹어도 되는데 양이 엄청 많아요. 일단 중식시키고 남으면 제가 가져갈게요, 그럼. 그럼 이거 하나랑 뭐 드시겠어요? 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드실 것도 괜찮으세요? 켈리에 먹어보려고요. 요즘 켈리 맛있잖아요. 맥잔탕 정도는, 요 정도는 음료수니까요. 원래 여기 근데 유명한 데가 진짜 많아요. 이 방건조 오징어. 그 무지개 호프라고 거기가 원래 제일 유명하고. 저 옥경이네 가고 나중에 지나가도 여기도 팔길래 먹었는데 웬걸? 이 야채 무침 웬걸? 약간 이래서. 여기 사진! 여기 사진! 다른 거 시켜서 이거 이거 중 시켰거든요. 맛있겠다. 나 여기 좋아해. 여기 야채 무침이 정말 맛있거든.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먹으러 많이 왔거든요. 우와. 제가 여기 1화를 꼭 오고 싶다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를 진짜 많이 와가지고.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죠? 아저씨가 저렇게 캬는 캬는 사실 너무 아가들이 하는 거고 저는 이런 아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진짜 오징어 못 먹는데 아주 단팥찍어가 제가. 어때요? 너무 맛있어. 은근해요. 와 진짜 빨리 지금 먹어야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약간 맛있으면 화내는 편. 너무 맛있다. 약간 조합이 있어요 이거 먹는데. 뭔가요? 딱이 청량 봐요. 여기 찍어 먹고 이거 먹다가 약간
조금 개운한 게 필요하다 싶으면 딱 이걸 먹고. 원래는 소주인데 제가. 제가 진짜 해산물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미쳤어요. 미친 맛이에요. 이거 엄청 담뿍 찍어야 돼. 너무 맛있죠. 미쳤죠. 이게 맛있죠. 이거 맛있죠. 맞네. 완전 다르다니까. 나 맛짜랄이야. 내가 돼지꺼가 아니라서 그렇지 맛짜랄이라니까요. 맛있죠.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죠. 그리고 약간 입이 넘어갈 때쯤 이것도 한 젓가락 하세요. 진짜 맛있어. 여긴 안 와보셨어요? 여긴 안 와보셨어요. 여기는 나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우리 개운할 때쯤 이걸 딱 먹어줘야 돼요. 여기에 막 온갖 야채랑 무슨 이런 해조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엄청 뭔가 꾸드해요. 약간 콩가루 같은 거 있는지. 맛있어, 맛있어. 약간 이런 땅콩 같은 건지 견과류인지 있어서 엄청 맛있어. 그리고 무슨 오이도 들었고 미나리랑 무슨 해조류 같은 거 있거든요? 양파도 있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무슨 해조류 같은 건데 사실 뭐 알고 먹진 않고 싶어. 그러니까 맛있어요. 근데 그 고소함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간이 알맞아. 아, 진짜 맛있어. 푹 찍어 먹어야 돼, 푹 찍어 먹어야 돼. 그래. 강요주. 맛있지? 씹히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난 아예 안 좋아해. 너무 맛있어. 저 사실 맥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름엔 뭔가 맥주를 먹게 돼요. 와. 제가 낯가림이 진짜 심하잖아요. 근데 술 좀 먹었다? 그러면 모두가 친구.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친구. 약간. 약간 용기의 물약 아닌가? 아, 약간.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 혹시나? 야, 너 그때 기억나? 이러면 내가 그랬어? 약간 이랬을 때. 그럼 안녕하세요. 다시. 서운하게. 먼저 이제. 그런 거야. 며칠 전에도 며칠 전에 몇 주 아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술 먹는데 테이블에 젊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가게 말고 저를 알아본 거예요. 너무 근데 너무 젠틀하게 자기네들이 먹던 막 명란 여기 꽂아와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주는 거야. 언니 먹어요. 너무 좋아해 막 이러는 거. 근데 이제 안 부담스럽게 뭔가 이렇게 막 다 알게끔 막 가게 사람들이 다 알게끔 인사하는 사람들 말고 조용히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너무 고마운 거야. 같이 인사하고 쪽지도 받았어. 쪽지도 뭔가 그 카운터에서 빌렸는지 그 대출 이런 그 종이에다가 편지도 받았어. 너무 행복했잖아. 나갈 때도 애들이 조용히 안 올릴게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사진 같이 찍고 짠도 했어. 또 술 먹으면 또 제가 이가 되거든요. 모두가 친구 이래서 애들이 막 보고 있길래 그래 얘들아 짠해라 이러고서 짠하고 행복했어. 그냥 즐거웠어. 젊은 친구들이랑 술잔을 부딪혀본 게 언젠지. 애들이 예쁘더라고.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해줘서 그런 것 같아. 뭔가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쳐다보면 이러고 뭐 울려고 그래. 술 먹으니까 난 또 왜? 모든 게 느려지거든요. 말과 행동이 느려져. 왜? 즐거운 친구들 얘들아 보고 있니? 우리 같이 술 마셨잖아. 얘들아 기억나니? 아 어떻게 더 드려? 더 드려. 무슨 아줌마야 뭐야? 더 드려. 아 더 드려? 감사합니다. 짠하시고. 너무 맛있어. 미쳤다 진짜. 진짜 술이 술술. 그래서 일부러 약간 이걸 진짜 아껴 먹고 더 달라고 하고 리필해서 먹고 그래요. 쫄깃쫄깃한 뭐 통통한 그런 느낌. 약간 갈비 뜨는 느낌이. 맛있어. 녹보 진짜 좋아하고 발견하는 그 맛이 있어. 그리고 누구 데려왔는데 맛있다? 또 너무
방금 약간 희열 느꼈어요. 네, 약간 어, 맛있다고 하는 순간, 그리고 저기보다 맛있다는 내가 순간. 내가 만든 데보다 훨씬 맛있고 막 그런 게 딱 들으면은 뭔지 알죠? 너무 좋아. 끝이감. 뭔지 알죠? 뭔지 알죠? 통통하고 스푼 식감도 너무 좋고 너무 맛있잖아. 아우 너무 맛있어.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 좀 죄책감이 덜하지 않아? 밤에 치킨 먹고 이러면 살쪄. 살찌는데 내 말투는 왜 이래? 약간 씹으면서. 아니 그렇잖아요. 튀긴 거 먹고 이런 거 막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이런 거 살찌는데 이런 건 약간 죄책감이 덜해요. 근데 마요네즈 이만큼 푸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좀 클린한 안주거리?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단백질을 아니 단백질이지 주로 로포 친구 있어요. 저도 막 로포 좋아하는 애들끼리 되게 자주 가거든요. 저는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갑자기 슬프네. 친구가 거의 없으니까 친오빠랑 여기 진짜 많이 왔었어요. 자주 먹고 둘이 여기서 소주 엄청 먹고 그 여기 건너편 뒤에 가면 노래방들이 있어요. 옛날 노래방들. 거기 둘이 가서 저희가 또 발라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빠도 발라드 너무 좋아하고 저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 지나가면 뭐 요즘 그런 예쁜 노래방 아니에요. 그냥 진짜 약간 지하에서 담배 약간 조금 담배 냄새 나는 노래방 아시죠? 거기 가서 둘이 이제 소주 한 잔 먹고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오다 보면 또 커피집이 하나 있어요. 그냥 저렴한 커피집. 거기서 커피집 하나 물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데이트 코스. 오빠와의 데이트 코스. 콘텐츠 약간 제목 뭔가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콘텐츠 제목이요? 뭐 하실까? 아 근데 그 그때가 좋았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노포가 좋아서. 아 그거 좀. 오인 것 같은데. 뭔가 있으면 좋겠긴 하겠다. 일단 가제를 해서 일단 첫 번째 편을 올리고 지어달라고 할까? 댓글에다가? 그럼 사실 그러면 더 획기적인 게 나오고. 맞아 맞아. 제목 없음. 나중에 이러다가 게스트 분들도 받자. 나 친구 없으니까. 처음인데 이게 컨텐츠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PD님의 역량인 것 같고요. 취한 건 아니고요. 단지 눈이 조금 무거워졌을 뿐이고요, 여러분. 첫 촬영이라서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조금 선정해서 보여드리려고 여기가 제 진짜 최애 단골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한번 모셔보았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아직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노포를 다닐 거거든요. 노포를 다니는 컨텐츠를 찍을 건데 그거에 걸맞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다가 남겨주세요. 채택되신 분 모실게요. 같이 맥주 한번 먹고 그래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화는 뭐 볼거리가 없더라도 여러분 1화니까요. 한 10회까지는 조용히 응원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용히 말고 아주 산란하게 산만하게 안 취했고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먹으러 오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선생님 저 오랜만에 술 마셔서 취할 것 같아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100% 나중에 한 번은 이거 찍다가 10회째, 11회째쯤 만약 제가 소주 먹으면 진짜 취해 있는 모습 찍겠네요?